Thank you.
수명량은 복덕 구조종서 다방 출입왕 상공일경 불공개 해안이 올리 관계설 삼계 탈란 영영 소멸 호랑이띠 말띠 개띠 삼계 탈란 영영 소멸 화재력 만거리 공행년의 월행일의 시에 일체대소 마장계란 영영 소멸 대대적처 선인 당몽 예수대통 선인 당몽 예수대통 만타여의 원만성 취지대군 원동 장관은 지나갔기 청선자는 의단 농로 연물자는 담매 현정난 경자는 해안 동투 병고자는 직득 퇴타 단명자는 수명장소 왕복자는 목덕구조 사업자는 예수대통 사업자는 일체 사업권창 직무자는 진급성취 무직자는 취직성취 학업자는 일문천호 시험자 사법고시 행정고시 예고시 입사시험 입학시험 편입시험 대학원시험 변리사시험 전문시험 회계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재반시험 문안합격 무자자 속특생 남자 행장사 교황 운전자 무사 운행 독자 독특조 갓불자 속특기가 결혼받은자 독특 결혼동치 송사자 속특승소 토지가운매 받은자 독특 매매성기군 복무자 무인장고각기 신중소부 소망기사 일여의 원만은 통일의 바로은 어관 공참바른 제자 야물 여족의 용안양 지장선언 선언장 경호복이 신도회장 신 세세산행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나무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들어오시죠? 네. 오늘 우리 지장선언의 증축 불사 준공 및 점화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안양이란 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불교 용어에서 유래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도시에서 오늘 이와 같이 아주 뜻깊은 점화식 행사를 우리가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60만 시민 모두 함께 아주 즐거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큰 불사를 준공하신 우리 지장선언의 현우 큰스님 그리고 심정부 신도회장님 비롯한 모든 지장선언 신도분들께 축하와 또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안식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불기 2560년을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직전에 이러한 또 큰 불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또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 우리 안양의 제2부흥을 이루는데 큰 광명과 또 이러한 등불에 힘을 더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장선언 모든 신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힘이 또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안양 제2부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시고 만안구 국회의원이신 이종걸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지장 선언의 복장 점안식에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이 선언 준공식에 이제 함께 하고 올해 또 2560 불기 부처님 오실 날 또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 속에 우리 한 마음 한 가운데서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많은 고통의 치유를 해줄 것이라고 믿는데 오늘 특히 시장 선언에 법신불 머리가 나빠가지고 보신불, 화신불 그리고 관세보살 그다음에 지상보살 불의 저만식에 오늘 특히나 우리 지상선원 신도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큰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선거 때 지상선원 많은 신도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만들어주시고 또 이번에 야당을 더 잘하라고 채찍해 주신 그 덕으로 더 깊게 더 넓게 부처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전 안양시장이셨던 최대호 전 시장님 모시고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제와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그러면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 한 번에 어떠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만식 법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큰스님께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는데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관해 주신 큰스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업 큰스님 참 훌륭하시지요? 저는 큰 스님 뵐 때마다 아 부처님은 좀 멀리 계시지만 큰 스님께서 부처님을 잘 대신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강명을 정말 잘 베풀어주시고 계시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부터 심정도 회장님께서 큰 일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께도 박수 보내주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여기 계신 모든 신도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내 부처님의 모습을 뵀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의 바라보시는 시선이 전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피고 더 겸손해져라 이런 메시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우리 안양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빈 소개 때 빠진 분 있어서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경찰청 기동단장 이석관 총장, 총경님 오셨습니다. 전 동아구청시장 조인주 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틀어진 마음을 받아들기 위하여 목탁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법신 변한 백악해 도방금세 1년 중 가장 축복스러운 5월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 산천이 꽃으로 수놓은 가운데 안양 지장사는 대적광전 부처님 저만식에 참석해 주신 원로 대덕 스님들과 이필은 안양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내 귀빈 및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불기 1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두고 봉행하는 오늘 부처님 점안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 강릉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장선언은 그동안 주지 현호 스님이 불교 포교에 대한 열정으로 안양 일본가에서 맨몸으로 출발하여 이쪽으로 이전하여 개원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금 이렇게 대작불사를 이루고 대적광전에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양대보살을 모시고 점안식을 받게 된 데 대해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큰 포교원력을 세우고 대작불사를 이루신 주지 현호 스님에게 마음 깊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같이 현호 스님께 감사와 축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우리는 조금 전에 이곳 대적광전에 법신 부처님과 보신 부처님과 화신 부처님 등 삼신불을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님, 재장보살님, 양대보살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봉행함으로써 이제 불상이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신앙을 대상으로서 살아계신 부처님과 보살님이 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읊었던 괴송은 법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법신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법신 연만 100억 개, 법신 부처님은 100억 세계 두루와사 보반금색 조인천 금색 강명을 놓아 인간계와 천상계를 비추시고 응물현은 담겨월 중생을 응하여 화해남이 연못에 비친 달과 같은데 최원정자 보련대 법신의 본체는 원만하여 연화대에 자정하고 계시네 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부처님의 법신은 온 법계에 충만하시어 지혜 광명을 놓아 인간과 천상계에 일체 중생에게 두루 비추고 계시고 중생들을 근계에 응하여서 1100억 화신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연못에 비친 달처럼 중생들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부처님의 자비가 드리워지지만은 원만한 법신의 본체는 연화대에 고요히 자정하여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경에 말씀하시기를 법신불은 고요히 해인삼매에 들어 보리자에 계시면서 온 법계에 지혜 강명을 놔두고 있는데 미혹한 중생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부처님의 지혜 강명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화신 부처님을 놔두셔 이년따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신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은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과정을 특성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온 우주 법계에는 부처님의 지혜강명이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지혜강명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공덕을 닦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이 결과 지혜강명을 증득한 부처님이 되어 중생을 제도하다가 열반에 들어 다시 지혜강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진리 자체인 청정한 지혜강명을 부처님이라고 해서 청정법인 비로자나불이라 하고 두 번째, 성불할 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한량없는 수행공덕을 닦아서 수행공덕으로 원만이 이루어진 몸을 부처님이라 해서 원만보신 노사불이라 하고 세 번째, 그 결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수많은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 화신으로 나타나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이라고 해서 1100화신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밖에 빛나는 달이 진리의 법신이고 지구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해당한 달빛의 가시광선은 보신이고
달빛에 드러난 삼라만상은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듯이 법신, 보신, 화신은 전혀 다른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강명이 미혹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드러났다가 다시 지혜강명에 개합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세 가지 부처님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 충만해 있는 부처님의 지혜강명을 우리가 어떻게 증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면으로 파고들어가면 결국은 끝도 갓도 없는 광대무변한 본래 마음 자리가 나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혜광명으로 가득한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내 마음이나 모든 중생들의 마음속에 똑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에게 이처럼 항상 부처님의 지혜광명인 불성이 빛나고 있지만은 무명번뇌로 덮여 있어서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을 덮고 있는 무명번뇌를 제거해야만 불성이 드러나고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삼심불상을 자기 수행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지혜강문으로 빛나고 있는 불성이 바로 법신불이고 불성을 덮고 있는 무명번뇌를 제거하는 과정이 보신불이고 그리고 무명번뇌가 제거되어 불성이 환하게 드러나 지혜강문으로 빛나게 되면 스스로가 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대적방전 삼심불 앞에서 부단히 수행정진하여 자기 내면의 무명번뇌를 제어하고 지혜강명으로 빛나는 불성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대적방자리는 법신부처님, 화신부처님, 보신부처님, 화신부처님, 삼신불 외에 우리의 중생들을 가까이서 보살피고 구제한 간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모셨습니다. 간세음보살님은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일심으로 간세음보살님을 명호를 증명하면 어떠한 원이라도 다 성취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불케 해주시는 보살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육도 지옥강의 축생 인도천도수라 육도의 세계에 몸을 낮춰 중생들을 구제하도록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수위를 받은 보살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때까지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육도 중생들 모두 교화해서 성불시키겠다는 원을 세우신 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님 개송에 보면은 중생 도전 방증보리 중생을 다 제도해야 바야흐로 보리를 증득하겠다.
기옥 미공 서업을 선물. 기옥이 비지 않으면 맹석도 선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고 계시는 보살님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법신 화신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과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양대 보살을 모신 지장선은 대적강전은 불자들이 깊은 신심으로 기도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원만하게 갖춘 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장선언에서 불보살님을 간절히 믿고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고 공부가 깊어져서 큰 깨달음을 이루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불사를 이루고 정원법회를 원만히 봉양할 수 있도록 깊은 신심과 정성을 보내주신 심정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장선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불사와 공덕이 모든 불타님들에게 널리 미치기를 간절히 바라나며 신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원 성취하시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법문을 전해주신 세민대 종사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명예건축 소장 정광필 귀하께서는 안양불교문화원 정축공사 공사장을 도출한 책임과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건축 준공을 필요할 때까지 지대한 공로에 감사드리면서 감사패를 증정합니다. 불기 1560년 5월 9일 호주 세민대 종사 사원장 하원입니다.
감사패 불상대금으로는 승가불상미술원이라는 기념과 후에 내용 이하였습니다. 제가 내 몸이 좀 덜 돼가지고 이렇게 기쁨에도 잡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존경하는 저희 은사신 세민 제 도부사님, 그리고 오늘 집전을 맡아주신 부회 큰스님 소진스님, 모든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자리를 해주신 이필훈 시장님, 전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경찰청 기동 단장이신 이석훈 단장님, 한 분 한 분 다 거명은 못하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성스러운 불사가 있기까지 십시일반 모든 불자님의 원력과 뜻이 모아서 오늘 이 불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특히 오늘 의왕 안양시 사학연합회 합창단 여러분과 우리 LMB 모든 분들, 또 좀 전에 제가 감사편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사양을 하는 두 분이 계신다. 이 불사가 있기까지 우리 기획실장 김윤성 실장, 사무장 고혜집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불사가 있기까지 초석을 이루어주신 심정구 회장이 3층 건물을 시주한 인연이 돼서 오늘 이 법방이 훌륭하게 건립됐습니다. 올해 향년 92세나 되신 장로 허사님께서 불편하실 때도 이 자리를 축복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불사가 되었습니다. 도시 포교의 전당으로서 생활 불교를 지향하면서 이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수처작수 입처겠느냐, 저희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가 된다, 이런
사명을 못도록 열심히 대중포교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세세생생 가사와 정삼을 벗지 않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대자재비 간생보살의 지혜를 증득하고 대원본전 지장보살 하연신 되어 일체 중생을 위하여 촛불되어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상을 하시고요. 두 번째 곡 찬불가 님이 오신 날 음성 공양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신 R&B 신화의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청정하고 거룩한 봄날에 감격 시대로 함께 가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모두 마치고 잠깐 돌아주세요. 지장소는 제만법회를 위해서 삼막사, 용화사, 대안사, 연불사, 청계사 모든 합창단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스러운 부처님 점안식 법회를 모두 마치고
중생의 네 가지의 큰뜻을 품은 사홍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촬영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자, 뒤에 합창 단 살짝 꾸며 주시고 뒤 분들 예 나오실 수 있게요. 네. 예,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하나, 둘.